반갑습니다. 이 묘목은 작년에 여기에 대목이 서 있던 것을 가지 몇 개 받아가지고 작년 봄에 여기다 접을 붙였습니다. 접을 붙인 결과 이렇게 가지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꽃도 왔어요. 이게 러시아 파로 꽃인데 원래 어떻게 생기나 달려줄는지 어떨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여기도 그렇고 저 옆에도 바로 옆에도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접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1년을 키워 올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작년 봄에 접하여 이만큼 이렇게 키웠다 하면은 다들 믿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작년 봄에 접을 붙이고 난 뒤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모습도 가끔 올려드렸고 위로 쭉 키가 더 컸었지만 아래쪽에 눈을 좀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단 쪽은 바깥쪽 문을 남기고 컷을 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지금 뭉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줄로 가지 유인을 해 놓을까 합니다. 가지 유인을 해 놓으면은 내년에 꽃눈이 무조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가지 유인을 해가지고 내년에 꽃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유인을 해봤습니다. 가지 유인을 하면은 이로 쭉 서 있던 이랬던 형태의 나무가 이런 형태로 가운데가 텅 비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쪽을 보고 저 이쪽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눕혀놔도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이로 이를 보고 향하기 때문에 운반차가 달리는 것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재고를 붙여가지고 작년에 재고를 붙여서 키워 1년 키워 올린 이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가지 유인을 해놓으면은 내년에는 이 아래쪽서부터 이 끝까지가 전부 꽃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초가 나가지고 한 가지만 쭉 올리고 옆쪽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순짓기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이 가지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키워 올려도 뭐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 유인을 하고 가운데는 텅 비는 이런 형태로 키우면은 햇빛이 가운데로 잘 투과되어서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 해 쭉 자라 올린 나무들은 이런 나무들은 전부 가지 유인을 하여 가운데가 비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가지를 유인하여 가운데가 비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가지가 너무 많아서 가운데로 솟아오른 나무만 옆으로 당겨 주었습니다. 이러면 햇빛이 가운데로 완벽하게 투과 되어서 열매를 달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나무도 작년 봄에 접을 붙여서 이렇게 가지를 받은 나무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그렇고 이 나무도 가지 두 개를 접목하여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작년에 여기는 하나만 가지 하나를 가지고 눈 세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접을 한 이 나무들을 유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두게 되면은 자리가 웬만큼 잡혀가지고 이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